보망 보험생 보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보험이죠. 네. 또 이제 어린이 보험. 네. 그래서 혼합 설계 아니면은 단독 설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이제 지난 연도까지 혼합 설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작년에 고객님들한테 혼합 설계가 좋다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조금 상황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혼합보다는 단독을 좀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나눌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 보험생님께서는 혼합 설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점에 대해서 일단은. 혼합 설계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게 진단비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이 제일 좋았고 작년도 괜찮았지만 갈수록 너무 빡빡해져. 너무 안 맞아요. 맞아요. 예. 1,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비,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아무래도 혼합 설계가 필요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장점은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솔직히 네네. 장점이 있는데 어거지로 진짜 단점을 좀 꼽자면 정말 어거지로 짜내는 단점을 꼽자면 여러 회사로 분리를 해서 혼합설계를 했을 시에 이제 뭐 관리하기 어렵다는 관리하기 번거롭다는 그런 단점이 그렇죠. 정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이 맞아요. 네, 예.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보험 가입을 해서 지금 당장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먼 훗날을 위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제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뭘 들었었지? 여기에 그렇죠. 이걸 들었나? 네네. 저기에 저걸 들었나? 그렇죠. 혼신의 연기 나가죠? 네. 이렇게 또 착각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일단 기본 계약 같은 경우 혼합 설계하면 이중으로 보험료 납입하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겠죠. 네네. 또 아까 진단비 말고도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회사는 질병 수술비가 좋고 어떤 회사는 다빈도 수술이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회사들만의 장점을 쏙쏙쏙 뽑아서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합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바인 것 같고 한 두 개 정도 하는 그렇죠.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고객들은 뭐 4개 5개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 6,000만 원을 3개로 이렇게 쪼개서 진짜요?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것도 힘든데 본인도 솔직히 잘 모르면서 쪼개니까 그냥 마냥 좋은 줄 아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고객님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많이 쪼갠다고 막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 설계했을 때 어느 보험사를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사님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는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요? 네, 추천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아 그래요? 저도 합니다. DB가 근데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DB 자체가 질병 수술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종수술비가 생명보험 종수술비를 쓰기 때문에 수술비 부분에서는 사실 DB가 가장 좋았는데 그렇죠. 작년까지는 보험료가 비싸서 사실은 맞아요. 추천을 못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회사들이 많이 올라서 현재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나는 DB가 됐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진단비의 강자는 어린이 보험의 진단비의 강자는 농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농협하고 DB하고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진단비에서 농협이랑 DB가 원래 이 정도였다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아 이렇게요? 진짜 이 정도까지 됐어. 뭐 춤추러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 이거 잘라줘.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잘라줘. 아 괜찮아. 그냥 해버려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진단비만 구성을 해도 DB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농협이 좀 비싸졌고요. 이제 농협 말고도 타사, 뭐 K사라던가 M사라던가 H사라던가 이런 타사들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DB가 진단비가 엄청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제 농협도 내고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올려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농협도 내고 해보신 거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좀 작년에 비해서라면 저는 사실은 작년에 농협 어린이 보험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어쨌든 해지환급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봤더니 좀 비쌉니다. 비싸요? 작년에 농협이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비싼
않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DB를 기준으로 잡고 가시고 네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추가로 진단비를 그쵸. 추가하실 분들만 혼합설계를 원하신 분들만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단비를 좀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고보장을 그렇죠. 원하시는 네네. 분들은 네네. 고보장만큼의 고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그렇죠.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20세 기준으로 거의 20세 이후로 유사함이 2000대 들어간 데가 지금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내혈관 활성도 지금 3000시까지 되거든요. 맞아요. 30세까지. 질병위장에도 네, 그렇죠. 네, 7000까지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농협 좀 비싸다 할지라도 일단 중복으로 좀 유사함이나 아니면 내혈관 허혈성을 좀 진단비를 높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유사함 업계 한도도 없잖아요. 안 보죠. 예, 농협이라 롯데 다른 데는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보는데 네네. 농협이 안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으세요. 어떤 거요? 같이 들어가게 되면 농협을 안 보지만 이 다른 보험사가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걸 가입하시고 한 달 정도 뒤 네네. 아니면 그거 대체도 안 되는 그렇죠.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좀 농협 말고 또 KB 손해보 KB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뭐 작년에 마감을 딱 하려고 했던 그 두 줄기 수술비 보험이 네, 네. 엄청 팔았죠 그때. 이번에 네. 1월에 다시 또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요? 네. 오. 그 두 줄기 수술비 보험이 딱 닫히고 네. 딱 닫히고 네.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KB하고 저희가 좀 많이 소원해졌었어요. 그렇죠. 네. 아주 많이. 네네. 네. 네네. 그래서 네네. 네 1월에 다시 또 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 두 줄기가 네. 아. 두 줄기가 활짝 열리면서 네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DB와 손잡고 같이 그렇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KB가 또 기본 계약이 좀 낮다면서요. 맞아요. 보통 이제 중소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 기본 계약을 뭐 상해사 뭐 1억 5천. 그렇죠. 상해 유유장 불필요하게 보험료도 많이 나가죠. 이렇게 막 넣어야 네. 되는데 맞아요. KB 같은 경우는 정말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대신 뭐 상해 중환자실 그렇죠. 그것만요. 뭐 그것도 담보에 따라서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주 네. 적게 네네. 예, 하셔도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담보들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DB 손해보험으로 기본 바탕을 두고 네, 그러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뭐 KB, KB도 좀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 뭐 유사합니다. 내혈관 활성은 좋다. 그러면은 농협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으로 중복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외에도 좀 뭐 어린이나 어린이 보험 좀 뭐 팁에 대해서 있을까요? 혹시? 네. 없죠?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합 설계를 원하신 분들은 DB 손해보험을 가장 밑바탕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KB나 아니면 농협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진단비를 두둑히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하시게 되시면 네네. 저는 DB. 그렇죠. DB? 저도 DB. 그렇죠. 저도 자, DB. 여기도. 저도 DB. 네. 확실하죠? 그렇네요. 네네. 네. 네. DB로 하시고요. DB가 좀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러면 뭐 딴 데에 같이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진짜 싸. 아, 진짜요? 진짜 싸. 최강이네요. 진짜 싸. 예. 그래서 좀 예. 이번 달에 좀 사랑이 그렇죠. 빠졌어요. 예. 네. DB가 또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또 언제 농협 손해보험처럼 또 보험료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저렴할 때 하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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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내가 지금 말하는데 갑자기 까먹어.